아 근데 엄마 아빠가 사과하면 바로 받아줘. 똑같은 짓을 또 하잖아. 똑같은 일을 또 해. 그거 내려놓으라고 일단. 못 내려놔. 종태한테 줄 만한 팁 있는가? 마누라한테 욕 안 얻어먹고 잘 사는 팁. 나같이만 안 하면 돼. 첫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돼. 종태 잘하는 거 같아? 사랑해. 아 오빠 사랑해. 까꿍이야. 물 먹어. 잡고 먹어야지. 오케가 물먹 어떻게? 물 먹을 때 그걸 물어봐야 돼? 물면 어떠냐고 물 먹을 때 물어봐야 돼? 아빠도 빵 주세요. 고맙습니다. 어, 다시 줘? 아니 지금 조금 따뜻해. 맛있어요. 빨짝 빨짝. 말머니 아 엄마 아. 우미 먹어 우미 먹어. 어 감사합니다. 지금 다 발라. 아 손톱 자르는 거야? 이게 효도지 뭐 효도가 다른 게 있나? 엄마 안 그래? 효도가 뭐 다른 거 있어? 아버지 근데 내가 우미줄 고기를 안 챙겨와서 살 좀 잘라도 된다? 뭘 안 챙겨와? 우미줄 고기를 안 챙겨와서 아빠 손톱 옆에 살 좀 자르려고 그랬어. 손 잘라라. 손톱이 다 단백질이야. 엄마 아빠는 손톱 끌어달래. 근데 아빠 손톱이 진짜 이쁘네. 엄마 아빠 손이 예쁘게 생겼네. 손 이쁜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우리 까추리 뭐 잘못했는가? 또 까칠하네.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오늘 아침에 그냥 빨리 갔다 왔잖아. 아침에 등산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니까 가족놀 믿는 날은 등산 가지 마 아버지. 아니 한 달 전에 계획했어요. 된거라 30년 살면서 우리 종태한테 줄 만한 팁 있는가? 마누라한테 욕 안 얻어먹고 잘 사는 팁. 너 미친놈아 욕 신내게 얻어먹고. 나같이만 안 하면 돼. 어? 나같이만 안 하면 돼. 나같이 많으면 되고. 근데 욕은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어. 아 그래? 응. 좀 맞는 편인가 그럼? 언어폭력이 심한 편이야? 육체적 폭력이 심한 편이야? 언어폭력...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지 언어폭력은. 가슴을 베인 것처럼. 내가 잘못 오면 이제 반성을 하잖아. 나 알았어 엄마. 와이프한테 안 온다고 사는 팁이 그거네. 와이프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냥 외워버리는 거네. 다 내 탓이오. 그래. 그래 근데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잖아. 이게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같이로만 하지 말고 일단 잘못했잖아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반성을 하면 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은 죄가 없는 걸로 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30년 동안 이상 없이 참고 사는 거지. 잘 버텼다. 그리고 그렇지 그것도 중요한 키포인트지. 조만간 한번 대통 당할 거야. 왜? 큰 건 있어? 나도 내 맘대로 알아듣는 거지. 근데 엄마도 한 예민하는 건 알지? 너 뭐가 예민해?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비바람을 치고 하는데 등산을 간다는 게 정상적인 거냐? 엄마 비바람 몰아쳐도 비냐? 이겨내고 등산을 한 게 아니고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빰빠밤 비리를 불어라 빰빠밤. 종태야 잘 알겠어? 뭐? 욕 안 먹고 사는 팁? 아빠 욕 안 먹고 사는 팁 좀 몇 가지 더 알려줘. 산에서 찍은 사진 그만 보여주고. 첫째,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돼. 둘째, 상대방도 잘못했다고 하면 받아들일 자세가 되겠지야. 그거는 그거 엄마한테 바라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엄마 맞아. 아빠가 사과하면 바로 받아줘. 그래 받아주고 싶은데 똑같은 좀 짓을 좀 또 하잖아 아빠가.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또 해. 그거 내려놓으라고 일단. 못 내려놔. 아이고 가족 그 행복한 그건데. 아이고 우리 행복한 네. 가족 자랑하려고 했는데 왜 엄마는 칼 들고 칼 춤추고 아침부터. 아버지는 아침부터 피범벅이야. 왜 아빠는 아침부터 피범벅이고 엄마는 왜 칼춤을 추냐고. 그건 피범벅이야. 이놈의 집구석 안 되겠네. 고향은 뒤인데 한 달 전부터 간다고 했는데. 뭐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건 뭐 있나?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러네. 내가 그러고 살잖아. 그렇지. 아버지 우리 영상 보면 어때? 종태 잘하는 거 같아? 그렇지.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부가 되는 거야. 근데 잘하는 거 같아? 둘다 똘똘어 해보면 안 되지. 둘다 똘똘하면 안 된다고. 정태가 바보 역할 한다는 거지? 그렇지. 바보. 진짜 바보는 바보 역할을 못 해요. 어? 진짜 바보는. 바보 역할을 좀 보면은 레벨이 6, 7 정도 되는 거야. 몇이 맥시멈인데? 완제품으로 나오는 게 A시야 8. 종태가 레벨 7이라고 근데? 7 정도면 시험평가 끝나서 바로 양산 들어가는 단계. 근데 종태가 8점 만점에 7점이라고? 아니 이게 거의 8 정도 되니까 종태가?
이게 그 정도 완벽하지 뭐. 와. 야, 그럼 바보처럼 연기하기 쉽지 않아. 진짜 연기한 거야? 연기라기 뭐라도. 쳐주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온유하고 머리 참고. 아까 종태가 우미 어떻게 놀아주는지 알아? 하루 종일? 나는 좀 종태가 우미한테 막 책도 읽어주고 아빠들이 비행기도 태워주고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가 놀아주는 게 다르다고 하잖아. 근데 엄마가 조근조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서 부분이 또 함양이 되고 아빠가 비행기 태워주고 막 흔들고 날려주면서 또 체력적인 부분이 또 함양이 된다고 하잖아. 종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막 누워가지고 지 배꼽을 탁 보여줘, 우미한테. 엄마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렇게 우미가 가서 배꼽을 잡고 손을 팡 하고 옵니다. 아, 종태가. 이걸 하루 종일 해, 아빠. 얘 손가락 냄새 맡아봐. 어떤 냄새가 나는지. 종태 배꼽 냄새가 난다니까. 맡아봐. 몰라. 오토매틱 시스템이구만. 오토매틱 시스템. 아니 우미 왜 이렇게 아 바지가 큰 건가? 아 우미를 부르면 대답 잘하지. 봐봐. 우마 강아지가 어떻게 울어? 강아지는? 그렇지. 비행기 한번 타자. 김포공항 여기는 김포공항. 제주도 도착. 우와, 그거는 뭐야? 이거는 썩은 거고, 종태는 이거 먹으면 돼. 이게 반짝반짝 예쁜 거 좋은 거거든? 종태 이거 먹는 거. 이거 갈색을 썩은 건 내가 먹을게. 아니, 어머님이 이렇게 종태 잘 먹이는 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어머님, 종태 잘 먹여요. 저희 엄마가요. 아기랑 딸이 달라. 이거 안 돼. 아, 이것만 갖고 놀게 해줘. 안 돼, 안 돼. 같이 가서 노는 거지. 산타 할아버지 선물도 못 받겠네. 진짜 산타 할아버지 선물 어떡하냐, 유아야. 산타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것 보세요. 유아 엄청 착해요. 우미가 만지는데도 화도 안 내고요. 오, 오, 오. 아유, 어, 미안해. 할아버지 소리 무서워해. 안 돼. 어, 그거 가지고 놀아도 돼? 뭐, 이거 있었다. 어, 오빠 사랑해. 우미 오빠님. 오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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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태워줘. 오빠 사랑해. 오빠 나 업어줘. 아니 아직도 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됐었군요. 정지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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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